つけ。 평범한 교실. 이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 나기사입니다. 참고로 남자입니다. 대낮에 초승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달이 폭파됐기 때문입니다. 이 노란 봉알같이 생긴 괴물이 범인입니다. 이게 뭔 개소리지? 모에쇼의 카라스마라는 것이다. 정부의 요원 카라스마가 설명을 해줍니다. 한토 적류의 이유, 이 괴물을 너희들에게 죽여주세요. 아니, 너네가 죽이면 되잖아. 알고 보니 노붕이는 최고 속력 마하 20. 야구니 구주대 왁소 가게 되어리마시다요. 너무 빨라서 정부조차 손을 쓸 수 없었다는 사실. 그런 정부에게 하나의 제안을 한 노붕이. 분위기가 우카 중학교 3년 2組의 담임나라 야때모 이있다. 즈마리 쿠누기가우카 중학교 3학년 2반에 담임을 맡게 해달라는 것. 대의를 사れている 시마츠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교사로 위장하면 노붕이도 감시할 수 있고 30명의 아이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죽일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합니다. 100억 원이면 매소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에게 인체에는 무해하고 노붕이에겐 치명적인 비비탄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렇게 3학년 2반은 시도 때도 없이 암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계속 공격받으면 짜증날 법도 한데 노붕이는 의외로 수업도 하고 시험지 채점도 하며 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심지어는 노붕이 덕분에 성적이 오른 학생도 있네요. 네모사 이 반은 취업이 잘 되기로 유명한 쿠누 기가오카 중학교에서 가장 바닥인 학생들만 모아둔 엔도노 이그미. 아이들은 최고의 생물인 노붕이는 바닥인 우리의 기분을 모를 거라며 선생으로서의 기대를 하지 않는 듯합니다. 오이 나기사. 조금 付き合えよ. 나기사를 부르는 일진 소년 암살 작전을 짜자고 합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네요. 평범하게 수업을 하는 노붕이. 오다이니 솟대 탄카오 츠쿠. 선생님의 성함은 뭐예요? 뉴? 난나라 미나산데 츠케테 쿠다사이. 오, 뭐 되기마시타카 나기사쿤. 오. 도코카데 미카에사나캬. 야레바 데키루토. 잇타데쇼. 모토 쿠푸오. 뉴. 돈나 테오 츠카테모. 오예. 자마미라. 코이츠모 지박테로와 요소시테나갔다로. 죽은 적도 살려내는 플래그를 꽂는데 역시 상처를 입지 않은 나기사쿤. 이츠와 선생. 스키니 이치도 호도 나비오시마스. 천장에 붙어 있는 노붕이 화가 잔뜩 난 모양입니다. 시보소. 키미라 선인다로. 그리고는 주변인들의 문패를 다 가져옵니다. 한 번 더 추하게 굴면 주변인을 괴롭힌다며 협박합니다. 매워크란다요. 매워크? 君たちの 아이디어 자체가 すごく 좋았다. 나기사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칭찬하면서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며 혼냅니다. 나기사쿤은 자신을 대세스니 시나갔다. 히토니 에가오데 무네오 하레루 암사츠오 시마쇼. 그런 노붕이의 모습에 은혜로 속수대 호메라레다. 감동받은 나기사쿤. 여러분과 내년 3월까지 즐긴 후에 지구를 폭파할 겁니다. 그게 싫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죠? 센세이오 코로시마스. 고로세나이 고로 고로센세이 와. 그렇게 살생님과 학생들의 숨막히는 암살의 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애니는 암살교실입니다. 교훈도 있고 암살이라는 내용과 다르게 훈훈한 애니입니다. 옴니버스 장르의 요소가 있어서 가볍게 보기 좋더라고요. 재밌어 보이신다면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